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카지노 호텔을 MGM에 매각한다는 보도입니다. 매각 대금은 56억 5천만 달러입니다. 블랙스톤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호텔은 부동산과 카지노 운영권으로 분리 매각됩니다. 카지노 운영권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16억 2,500만 달러에 매입할 예정이며 부동산은 청 패밀리 트러스트, 스톤피크 파트너스 등이 매입합니다. 이제 MGM 리조트는 부동산 구매자로부터 30년 임대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블랙스톤은 코스모폴리탄 호텔을 7년 전 18억 달러에 인수해 무려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